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하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야스브로에서 출시한 위장 모드 옵티머스 프라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야스브로의 위장 모드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모습입니다. 네,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이 제품의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저는 이거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한 제품 정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매일은 2014년 3월, 가격은 49,700원, 5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특이사항으로서 로봇 모드와 이제 트럭 모드의 변형을 완전히 구현을 했고, 또 영화 초반부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발사 기믹이 있는 또 무장 이온 캐논에 또 동봉이 되어 있다라는 점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등장 작품은 트랜스포머 4 사라진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한 간단한 설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봇 소속의 트랜스포머로 오토봇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벼울 때 이제 냉철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부하를 아끼는 아버지와 같고 이제 심지 굳은 이제 망설임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코믹스나 이런 쪽 진지하고 좀 더 고연령대를 노린 작품군에서는 자신의 선택, 주로 이제 평화적인 노선이 옳은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캐릭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영화판에서는 많이 보셨듯이 오토봇의 리더로서 이제 디스테티콘, 특히 메가트론과 이제 주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계속 전투를 벌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생각보다 뭐 작지 않고 그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히 있는 볼륨감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옵티머스의 리더인 오토봇의 리더인 옵티머스 프라임. 일단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익히 봐왔던 이제 1, 2, 3까지 해서 봐왔던 옵티머스와 이거 상당히 좀 심심한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에 보였던 이제 옵티머스의 그 불꽃 문양, 트럭에 장식되어 있던 그 불꽃 문양의 장식들이 전혀 없이 그냥 통짜죠. 컬러의 장식이 별로 없는 아주 수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언제나 옵티머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그 트럭의 전면부를 의식한 듯한 이 독특한 흉부의 모습은 또 그대로 계승을 한듯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이제 옵티머스가 참 다양한 무기에 썼습니다. 보통 손에서 이제 블레이드가 장비되어 있고 뭐 추가적인 무장으로 도끼나 각종 무장들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번 이 옵티머스 위장 모드 옵티머스에는 보시는 이 이온 캐논 한 자루 딸랑 들어 있습니다. 네, 크기는 생각보다 좀 큼지막한 편이고요. 의외로 디테일도 좀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단색이라는 건 조금 아쉬운 요소인데요. 이 무장이 또 한 가지 또 기믹이 들어 있는 게, 아까 특이사항 때 말씀드렸던 발사 기믹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서 안에 스프링 기믹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탄환을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옵티머스를 한번 쏴보도록 하죠. 스프링 기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튕겨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감스러운 이런 기믹들, 간발해보는 이런 재밌는 기믹까지 구매되어 있는 이온 캐논 무장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별도의 무장이 전혀 없는 아주 심플한 제품 구성을 또 보여주고 있죠. 차량에서 변신했다라는 거를 강조한 듯한 곳곳의 타이어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티머스 시리즈 때와 동일하게 아주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또 변형 기믹에 의해서 좀 독특한 이제 가동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뭐 몸에 이제 오토봇의 마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딜 봐도 오토봇의 마크는 이렇게 보면 보이지가 않죠.
인간형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옵티머스 프라임 또한 가동률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앞뒤 가동은 안 되지만 클러치 관절을 또 채용하고 있어서 딱딱 소리가 들리시죠? 클러치 관절을 채택을 하고 있고 회전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팔꿈치 또한 90도를 좀더 넘는 안쪽을 좀더 굽혀지는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제품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허리 회전이 됩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그립록은 이 가변 그 변형 기믹상 허리가 가동이 안 되는데 얘는 또 허리가 가동이 돼요. 뭐 아주 180도 확확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허리 가동 또한 보여주고 있고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허리 고관절 부분이 타이어 파츠가 달려 있는데 이게 또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관없이 아주 그냥 다리를 쫙쫙 찢을 수 있는 이 고관절 가동률도 보여주고 있고 무릎 또한 90도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 발목도 좌우 가동도 생각보다 의외로 좀 됩니다. 바깥쪽으로 좀더 많이 돌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물론 앞뒤로도 충분한 가동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동률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많이 편하게 액션을 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앉아 자세도 뭐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이렇게 좀 취해질 수가 있죠. 이 정도로 가동률 있게 생각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자, 쭉 다시 세워놓기로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트랜스포머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변형 기믹이 있죠. 변형 기믹, 변형에 관해서는 이제 아이캐치를 보고 온 다음에 약간 좀더 팁이라 그래야 될까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캐치 보고 보시죠. 건담 홀릭. 다음 홀릭. 네, 요번에 이제 트럭 모드의 변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매뉴얼 상에 보여주고 있는 트럭 이 제품의 변형 기믹은 뭐 이미 그립록 때도 그랬지만 보통 이 트랜스포머 완구 시리즈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제품은 로봇으로 들어있고 들어있는 이 매뉴얼 상에는 비클 모드에서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은 역순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매뉴얼상에 총 18번의 공정을 거쳐서 변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처음에는 좀 헤맬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뚝딱뚝딱 트럭부터 바꿔서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은 그대로 접어주고요. 그립록의 꼬리랑 마찬가지로 이쪽도 다리에 맞닿는 기믹이 이 홈이 있어서 다리를 일자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자, 흉부를 열고 아마 이제 처음 이제 이 제품을 받아보셔서 이제 변형하시려고 그럴 때좀 여러모로 많이 혼란이 좀 야기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좀 만져보는데 정말 이 제품 야, 이 매뉴얼 이건 너무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빈약한 설명 때문에 엄청나게 좀 헤맸거든요. 자, 이제 좀 돌려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이 앞부분에 몸통을 둘러싸고 있던 파츠는 내려주도록 하고 팔을 올려줍니다. 이게 각도가 좀 맞추기가 애매해서 그립록에 비하면 참 이번 이 옵티머스의 변형은 좀 여러모로 뭐랄까 좀 많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좀 뭐랄까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립록에 비하면 좀 많이 그래도 어렵다 그래야 될까요? 좀 낚시 기믹이 좀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엄청나게 헤맸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따가 다시 변형을 드릴 때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변형을 다시 잡고 있는데도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헤매고 있죠 저도 지금. 이 기믹이 좀 뭐랄까 좀 설명 안내도 부족하고 매뉴얼 상에 복잡합니다. 이게 벌려줘야 되는데 또 왜 안 벌려질까? 예. 전면부를 맞추고 트럭 뚜껑도 맞추고 맞추고 일단 트럭 예 일단 급하게 트럭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예. 이 트럭의 모습. 예,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제 옵티머스 트럭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예, 영화 초반부에 예, 말 그대로 숨어 있을 때 위장 모드라는 명칭 맞는 숨어 지낼 때의 트럭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트럭 기종은 마몬 97 세미 트럭이라고 해요. 예, 애니메이션 초창기에 나왔던 옵티머스의 트럭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예, 트럭의 모습입니다. 뒤에 트레일러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심심하기도 하고요. 윗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예, 이용 개념을 달 수가 있습니다만 좀 안 어울리죠. 네, 여기서 이제 매뉴얼 순서대로 이제 변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매뉴얼 순서대로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다가 한 가지 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순서에서는 우선 이 전면부 앞부분을 열어주시고 뒤에 있는 이 배그부를 접어주신 다음 뒷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얼굴이 될 부분들을 그대로 돌려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팔 이 뚜껑 부분들을 이제 열어서 이렇게 전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낚시 좀 요소가 있는 게 예, 보시면 지금 6번 부분이거든요. 예, 앞 부분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이 부분이죠. 요 디귿 여기 요 부분 U자 형태로 이 부분을 전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 보통 여기서 이 부분을 빼라고 하면 사람이 예, 양 옆을 잡고 이쪽을 잡고 이렇게 당기겠죠. 예, 보통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당기는 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랬는데 이러면 안 빠지죠. 이게 양 옆 파츠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빼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이 양 옆을 강제로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약간 예, 열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림상에는 설명 부가 설명이 하나도 없이 단순히 그냥 잡아 뽑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엄청나게 헤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고 완전히 내려주신 다음 이제 팔을 전개를 합니다. 이 앞팔을 이제 이 좌우가 분리가 되면서 약간씩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팔을 뽑고 이 옆 차 판넷 부분까지 아예 그냥 돌려주세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돌려버리시는 게 편합니다. 이 매뉴얼 상에서도 이렇게 안내는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팔을 전기하라는 부분이 이제 이 매뉴얼 상에서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솔직히 조금 헷갈리긴 해요. 결과적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 어깨 부분을 다시 돌려서 이 형태로 맞춰주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대로 하나하나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좀 뭐랄까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죠. 팔을 내려서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뽑아놨던 이 옵티머스 앞부분을 그대로 접어줍니다.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 빼놨던 이 차 앞부분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씌워주세요. 네, 윗부분에 이렇게 되도록 씌워주시고 이 옆부분이 뭔가 이렇게 딱 맞는 기믹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기믹이 없습니다. 예, 옆부분은 그냥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열어놨던 유리창 부분만 다시 닫아주시면은 이 앞부분은 딱 결합이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 앞부분만 딱 맞춰주시면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맞춰주시고 다리를 그대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다리가 바뀌는 이 구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이렇게 돌아가는 이 다리 구조. 예,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펴주시면 자 다시 옵티머스로 변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뒷모습도 생각보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막 이제 변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 뒷부분이 이제 보통 많이 엉성하기 마련인데 예, 옵티머스는 생각보다 어딜 봐도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테일 또한 나쁘지 않고 프로포션도 아주 준수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매뉴얼이 좀 약간 뭐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 예, 몇 번 익숙해지시면 이 매뉴얼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예, 손에 가는 대로 예, 그냥 쭉쭉쭉 만지시는 편이 더 빠르고 편하게 변형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예, 영화 초반부의 모습을 재현한 예, 미장모드 옵티머스 프라임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1, 2, 3에서 봤었던 모습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의 로봇 모습과 트럭의 모습이라서 조금 좀 낯설긴 합니다만 그래도 옵티머스 특유의 특징들은 그대로 잘 살리고 있는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죠. 네, 인간형의 디자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준수한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고 변형 완구에서 특히 단점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예, 난잡한 뒷모습 예, 그런 것도 없이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뒷모습 등 예, 외관 면에서는 참 크게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변형 완구의 특성상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준수한 디테일 같은 거를 기대하는 건 무리겠죠. 다만 이제 주로 활약했던 모습이 아닌 영화 초반부 극초반부에 나왔던 옵티머스 기준점으로 나왔던 제품이다 보니 여러모로 좀 낯선 느낌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